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여라. 정말 이 어려운 이 일에 1세대의 선구자여 개척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한국의 다음 세대를 정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런 좋은 나라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수년 동안 이렇게 노고하신 귀한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이경렬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갑자기 준비한 기자회견에 이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회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단체로 이루어진 전국 조직입니다. 진정한 우리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큰 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화견을 만들 때 거기에 가장 핵심 사항이 학생 인권조례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학생 인권조례가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망치고 결국 교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공교육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 운동도 펼쳤지만 정말 거대한 벽 앞에서 참 무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조희연 교육감이 이 학생 인권조례의 몇 부분에 신설 조항을 넣으면서 그것은 정말 부적절한 조항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 또 교사, 교장 선생님 이렇게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그 신설 조항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무효화해야 된다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거기 있는 판사님들이 이것을 무효 확인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 9월 14일 날 그것을 책임진 판사님, 행정법원 판사님은 이것이 굉장히 곤란하셨다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것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희연 현 서울 교육감이다 보니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서 이것을 그대로 각하시켜버렸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이 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크게 다툼의 소지가 없으니까 그대로 덮어버리자 하고 그냥 묻어버린 거였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각하 판결이 나왔을 때 우리 학부모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했고 그 뜻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각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그것을 담당했던 변호사님들이 아 이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잘 됐네요 이러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짜일지도 몰랐는데 사실 오늘 오후 2시 45분에 고등법원에서 그 첫 재판 심리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못한 것을 이 자리에 오늘 거기에 들어가시는 변호사님들에게 힘도 드리고 지난번에 그 각하시킨 1심 재판장님을 야단도 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판사님들 야단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그런 재판 내용이었다면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가리셨어야죠. 근데 왜 요즘 판사들은 자기의 할 역할을 안 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위기만 모면해서 슬쩍 덮어버리면 이게 덮일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그동안 몰랐던 걸 알아서 목숨 바쳐서 싸워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학생 인권조례가 문제 많다는 거 다 알게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하는 일이 그것을 땅에 묻는 것입니까? 안됩니다! 안됩니다! 세상에 참 요즘 사법부 우리 그동안 훌륭한 줄 알았던 검사 판사가 제일 문제 많은 집단이라는 거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판사님들이 이거를 항고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의 싸움은 시작이고 고등법원을 거쳐서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판사님들 그 집행 내릴 때 오늘 이따가 우리 거기에 재판정에 참관하러 들어가실 거죠? 네! 네!
오늘 그쪽에서는 전부 민변 변호사들이 수십 명이 붙었답니다. 우리나라 재판에서 지금 제일 문제덩어리, 말썽꾸러기 같은 것이 민변이죠. 맞습니다. 가장 정말 실력 없는 변호사들이 똘똘 뭉쳐서 이 세상에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판사들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지금 재판정에 엄청난 자료를 뭐 몇천 페이지짜리를 집어넣었대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몇천 페이지 집어넣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맞습니다. 현장에서 교육이 망가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긴급히 열었지만 이 깨인 엄마들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어저께 밤에 준비했는데 그 변호사님들 외롭게 들어가시지 않게 하려고 어제 알게 돼서 준비했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그분들께 그자는 현장에서 우리는 물론 말할 수 없겠죠. 피켓도 들 수 없겠죠. 그렇지만 문 앞에서 변호사님 들어가실 때 이 민변 변호사들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민변 변호사들도 야 여기 진짜 엄마들이 있구나 하고 위축될 것입니다. 맞아요. 민변은 지들이 돈 받아서 움직이는 거지 옳고 그름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민심, 진짜 학부모의 민심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해야 되고 진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60년, 70년 오면서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으로 너무나 자율적으로 잘 정해왔는데 난데없이 조례란 것을 만들어 뒤집어 씌워서 이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까지 교육청과 교육감들을 억제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학교 규칙으로 대신하라고 압력을 강하는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 인권 조례 반드시 폐지할 것입니다. 폐지하자! 지금 정말 이제는 하다 못해 학생 인권 조례 안에 다문화, 난민, 무슨 뭐 가지 이슬람, 무슬림까지 모두 다 담는 지금 경상남도 인권 조례 속에 차별금지법까지 모두가 담긴 쓰레기 같은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어림없습니다. 안 됩니다. 경남에서 들고 일어났고 그들은 성공할 것이며 그 경남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지금 현재 통과된 4개 지역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이 지역의 학생인권 조례 무너뜨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교육 바로 세우겠습니다. 바로 세우자. 네, 우리 엄마들의 분노를 여러분 함께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